여측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기 서유구 1835년경 여측초 만드는 방법 이당 초방이라고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엿 한근과 물세 근을 준비한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거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1. 엿 한근과 물세 근을 준비한다. 2. 팔판 끓인 물을 엿에 부어 골고루 섞는다. 3. 따뜻하게 식으면 흰 누룩가루 도냥을 넣어 고루 섞어 병에 넣고 종이로 밀봉하여 볕에 쬐는다. 4. 봄, 가을에는 1개월, 겨울엔 45일, 여름엔 20일간 발효시킨다. 20일이 지난 표면에 흰 골마지가 생겨도 흔들지 않는다. 5. 골마지가 저절로 가라앉을 때쯤이면 식초가 완성된다. 6. 햇볕을 쬐지 않고 깨끗한 곳에 두고 자연스럽게 발효시킨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솥과 병이 필요합니다.